방금 전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전 대표죠. 살생부로 자기를 죽이려 했다 이런 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사진을 한번 잠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한번.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2016년 3월이에요. 그래서 총선 이제 얼마 전인데,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지금 우리 군사훈련을 다 중단에 중단해버렸잖아요. 아이고 참. 이때 최대 그 군사훈련을 이제 하고 지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벌벌벌벌 떨었던 거죠, 그럴 때 그럴 사실은. 때죠. 그때.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인기가 좋았어요, 박근혜. 우리가 아까 탄핵, 뭐, 농단, 뭐, 꼭두각시 이랬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때만 해도 보세요. 북한 도발은 엄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고, 맞습니다. 대통령 잘한 것도 많은 거예요, 아이, 사실은. 그럼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예. 자, 이때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때만 해도 한국당이 180석을 이상을 얻었거든요. 뭐잘 아시게 논평하셨으니까. 압승을 예상하고 있던 그런 국면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집국장 하면서 기사 정보 뭐 기사 보고 이제 이러는데, 김무성을 견제하려는 이른바 TK, 친박의 이제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권 잡고 있죠. 그렇죠. 공천권까지 다 행사해버리고, 그리고 좀 미래 권력이다 어쩌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지지율도 막 계속 예, 올라왔어요, 이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뭐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 안에 권력 다툼이 너무 지나쳐서 탄핵의 단초가 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무성 무대라고 그러죠, 이제. 그 무대가 너무 잘 나가니까 무대를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제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나쁜 정보들이 엄청나게 흘러다녔어요. 그 사진 하나 들어가죠. 아, 마약 김무성 마약 사위. 사위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어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김무성 씨의 사위 그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 먹은 게 나올 거, 수사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언론에 흘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씨 딸이 그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고 그 미국 최고의 미대입니다. 학부에. 로드 아일랜드 미대가 최고입니다. 그뭐 대단히 역사 깊은 미대를 나왔어요. 그 좋은 미대를 나왔고, 대학원은 그 프렛이라고요. 뉴욕에 있는 프렛이라는 그 대학원을 또 나왔어요. 프렛도 지금 이제 우리 문준용 씨가 이제 파슨스 나와가지고 요새 뭐 디자인 한다고, 인터랙티브 디자인 한다고 뭐 전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파슨스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쳐주는 대학원을 나왔어요. 수원대에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그것도 막 음해하는 엉터리로 갔다. 뭐 미국의 엉터리 미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정보가 나돌고요. 그다음 사위가 그 마약쟁이다. 그래서 뭐 마약에 취한 뭐 재벌, 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 언론에 막 흐릅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당 차기 권력을 갖다가 마약 논란으로 그냥 해서 뭐 블로그도 나오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공격을 받아도 뭐 그때는 별로, 워낙 그때 기세가 좋으니까 쭉 이제 총선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공천 경쟁이 어떻게 심화됐는가를 김무성 씨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개 안 됐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 보도는 주시죠. 됐지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현기환 씨, 현기환 씨 이제 이게 정무수석이죠. 당시 정부 당 정무수석. 수석이었죠. 그리고 이게 노동계 출신입니다. 한국 노총 출신이고 뭐 뇌물 같은 거 먹고 이래 지금 감옥 있죠. 별로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 그 같지는 부산의 LCT인가 뭔가 관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부산에서 뇌물 먹고 이러다 감옥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이제 김무성 씨 만나고, 이게 이제 청와대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대가 직접 김무성 씨가 이제 밝혔는데,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이전에, 4월이 총선이니까 이제 총선을 한두달 앞둔 시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할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저 현기환 현기환 씨가 씨가. 그래, 할매도, 부산 사투리 이제 할머니를 할매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할매도 퇴임하고 나서 후원 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상향식 김무성 씨가 하자는 대로 하고,
TK는 할매에게 넘겨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K 공천을 대통령이 행사하겠다. 행사. 지금 이거로 이제 행사하려 했다고 아까 2년 실형을 받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좀 영향력 발휘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직접 행사한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 시켜서 지금 둘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안 된다. 노를. 오픈 프라이머리 그때 김무성 대표 주장한 거니까 밑에서 경선해가지고 올라와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와서 대구에 12석만 주십시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넣어서 정권이 교체돼도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호위하는 옹호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에 있던 친구들 40명이 지금 총선 나온다고 다 그만두고 있잖아요. 친문 세력을 국회에 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공천 개입. 그러니까 퇴임 후를 걱정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TK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김무성 씨가. 그래서 세 번째로 와가지고 유승민하고 그 일당 8명이랍니다. 예. 8명만 그러면은 날리고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으로 넣게해달라. 또 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꾸로 TK나 또는 그 친박 또는 뭐 대통령 쪽에서는 뭐 대표 시켜놨더니 완전히 이거 우리하고 완전히 뭐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자기가 다 주물르려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거기에서 이제 갈등. 갈등이에요.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권력 다툼, 공천을 놓은 권력 다툼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도 좀 너무했죠, 사실은. 저 같으면 한 몇 개 주겠어요. 네. 방송에서. 근데 굉장히 그 무대 성격이 그 뭐냐면 이게 유연한데 이때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그 자기의 그 철학이 확고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무대는 이제 그렇게 나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때 좀 양보를 했으면 예,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살았고 네, 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살았고 무대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아주 완전히 굳혔을 텐데 그렇죠. 예? 어쩌면 그때는 이제, 안 됐어도 그렇죠. 그때 문재인이 뭐 되든 뭐 안 됐어도 지금쯤이면 완전히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다 망한 거네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한구 씨 사진 하나. 예. 그래 이제 이한구가 공천 이제 자. 관리위원장으로 들어오죠. 예. 그래가지고 막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 예. 엄청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유승민 계열을 치려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달라드는 거예요. 예. 그래 이른바 그 도장 들고 치는 예. 사건. 그렇죠. 근데 김무성 씨는 이제 도장 들고 친 건 아니다. 도장은 당 근거에 있고 최고위원회의를 열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당대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예. 회의 소집이 안 되기 때문에 공천 도장을 어차피 이제 못 찍게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자기는 이제 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당했다. 자기는 그렇게. 그렇죠. 예. 그 뒤로 그냥 막 폭망해가지고 예.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어져서 무대 편 60여 명이 탄핵에 찬성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이 이제 이렇게 이 권력 투쟁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보시잖아요 지금 그 엄청난 아니, 그 짓을 엄청난 해놓고. 짓을 해놓고 이 여러 원흉들이 그 역사의 사건에 보면 그 사건을 만든 큰 결정적인 그 나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역을. 이 사람 1등인데 총이 사과는커녕 아 기자들 취재도 안 하나?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인데요. 정치에 들어가서 예. 똑똑하긴 똑똑하죠. 그렇죠. 예. 얘기도 잘하고 나라를 다 말아먹고 이 사람이 예. 공천 그때 해가지고요. 물론 이쪽 저쪽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예. 완전히 그때 아주 그래놓고 싹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너무나 지나친 예. 보수 세력 내부의 전쟁이 네. 사실 이제 오늘 문재인 정권을 물론 단초를 이제 제공한 거죠. 이거 없었으면 탄핵도 안 되고 아, 그럼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 걱정도 안 하고 그럼요. 열심히 종편에 나와서 팬을 하시고 뭐 이러실 텐데 지금 이렇게 막 미디어 만들어 가지고 혼자 저도 뭐 연합뉴스 임원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아이고, 하고 제가 다음 사진 하나 잠깐 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얼굴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사진을 네. 제가 캡처해가지고 온 건데요. 자기가 살생부를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한구 씨 쪽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살생부 그 명단 예. 그 명단을 누가 이제 일러줘가지고 예. 그 명단을 쫙 봤다. 거기에 이제 40명이 있었다는 40명이 살생부에 40명. 네, 40명. 거기에 물론 이제 김무성 자기도 들어가서 물론 들어가 있고 예, 예. 친박도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친박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 붙어야 되겠다 결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이어지고 그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누가 대통령 하면 되겠냐? 반기문이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밀사를 아, 보내고 그래서 반기문 씨가 끝까지 완주하겠다. 네. 그 다음에 비리 그때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반기문 네. 씨 동생이 이제 예, 뭐 있다 왔었지. 뉴욕에서 뭐 네, 어디 네. 입찰 유엔 입찰 네, 같은 네, 관련됐던 네. 비리가 근데 뭐 그 비리 뭐냐? 그러니까 반기문 씨 클리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면 우리가 모시겠다고 당을 창당했는데 반기문 씨가 안 오고 그냥 딴 데로 뱅뱅뱅뱅 돌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참 네, 네. 역사에 참 돌아보면 네. 무대에도 반기문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또 반기문 신선하고 네, 네. 또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네, 네. 뭐 금방 포기할지는 뭐 돈이 줄줄줄 나가는 거 보고 아유 큰일 나겠다 거덜나겠다 하루에 얘기 있습니다. 하루에 2천만 원씩 네, 하루에 2천만 원씩 나가더라. 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늘 공무원하고 연봉 받고 유엔 가서 뭐 딱딱 주는 돈 받고 대권 도전 못하죠. 네. 그건 자기 돈 좀 나간다고 그러면 아예 하질 말아야지. 얘기 냈습니다. 매일 돈이 2천만 원씩 들어간다면서 네. 불출마를 선언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언론의 공격. 예. 늘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할 때는 다 예. 좋게 써주, 외무장관 할 때 다 언론이 좋게 써주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당장 그 정치적인 어떤 전쟁이잖아요. 예. 무기 없는 전쟁에 들어오니까 저쪽에서 이제 계속 공격, 또 그쪽에 친한 언론의 공격 이런 못 견디고 예. 본인이 그렇죠. 이겨내지 예.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요즘에는 그러면 이 살생부의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인터뷰에서 그때 억울한 거를 이제 말하는 얘기를 한 거죠. 털어놓으신 예. 건데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무대의 희망은 그거더만요. 자기가 뭐 한 20, 30명 같이 몰고 농계가 돼서 싹 그냥 이번에 불출마 시키겠다. 네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하여튼 정치 오래 하셔가지고 어떤 예. 또 복심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제대로 된 아까 이제 정말 봉사, 희생 이런 걸 한다면 또 나름대로 큰 역사의 기여를 할 텐데 또 혹시 뭐 이렇게 정치적인 또 꼼수 같은 게 있으면 어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억울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40년 살생부도 있고 뭐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 철학이 안 맞아 하여튼 뭐 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어떻든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한 점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 그럼 화끈하게 저기를 했어야지 왜 그 용도다리로 나르샤 해가지고선 확실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한 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설득하든 현기환이 설득하든 해서 우파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란이 일으켜서 이렇게 됐으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어떤 억울한 점도 있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뭐든 그때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그때 권력 다툼을 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때 당대표로서 내가 잘못 처신을 했다. 그래서 탄핵이 부당하다. 내가 책임지고 정계 은퇴한다. 그리고 깔끔하게 아니 총선 불출마 얘기 아니라 정계 은퇴한다고 깔끔하게 나가면 재평가 받을 거예요. 뭐 30명 같이 안고 내가 총선에서 뭐 저 불출마 시키겠다 이런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 마지막 사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면 2, 3년 후에는 국민이 다시 부릅니다. 여기서 뭐 마지막 소명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보수 통합의 마지막 소명 새로운 정치
이 마지막 소명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유승민과 김무성 둘이는 깔끔하게 정계 은퇴 하면 보수가 살아요. 저는 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뭐 그런 우리 MK송님 고맙습니다. MK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시청자들 뭐 여러 의견들이 다르는데 예. 김무성 이제 끝났다 아웃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김무성 예, 떠나라 예, 뭐 예. 예, 이런 분들 얘기 많습니다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이제 탄핵에 찬성했건 예. 탄핵에 찬성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다음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예. 또 탄핵에 반대했건 일단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고 최선진국 더한 선진국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아주 그 길목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이제 반동 세력을 부른 거예요. 북한이 좋다 그러고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려는 세력이 집권의 네. 길을 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분은 약간 애매해요.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은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뭐 좀 잘못된 것도 있다. 아까 이제 그 권력 다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살생부 만들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100% 사실은 이제 사과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자기도 좀 억울하다. 억울한 게 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내려놓고 자 뭐 그때는 억울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잘못됐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럼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고개 팍 숙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돼요. 네네네. 은퇴. 아니, 억울해도 아니, 결과는 잘못됐으니까 아, 지도자급이면은 과정에 자기가 억울하고 뭐 안 맞는 게 있고 뭐가 잘못된 게 있었어도 결과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CEO가 회사가 망했으면 아, 물러나야지 무슨 아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뭐 국장 과장이 잘못하고 뭐 전직 회장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보다 회사가 망했으면 아니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러나고 그럼 역사가 재평가해 주는 거죠. 억울해도 물러나시는 게 총선 전에 결단을 좀 총선 불출마는 했어요. 네네. 총선 불출마했으면 유승민도 물러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정계 은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뭐. 정계 은퇴. 뭐, 거기는 대구의 지역구에 나와서 떨어집니다. 무대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네네. 유승민 씨는 아이고 분란 일으키는데 아주 원조야. 그렇죠. 그렇죠. 좀 뭐 재주는 있지만 좀 그분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좀 재주는 있지만 조금 덕이 조금 없는 스타일인데 네. 그게 아마 이 정치 활동에도 이제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너무나 지금 사실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괴멸, 국가의 네. 후퇴. 네. 지금 뭐 안보 파괴, 경제 파괴, 네. 외교 파괴, 네. 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뭐 개혁, 보수 어쩌고저쩌고 저는 뭐 오히려 보수의 가치로 제대로 가야 네. 개혁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수구 꼴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면 예,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감각이 있겠죠. 예. 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 난다고 보고 예. 사면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을 주장했지. 자 이번에 변명이 나옵니다. 예. 박근혜 구속을 주장한 적은 없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한 게 헌법 위반인 것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본격적인 국정농단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정농단 인정을 해버리는데 아까 박재균 네. 논술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벽증이 있어서 부정할 사람은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을 먹지는 않았으니까 풀어주자. 지금 이 정도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 네. 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사면하자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 줄줄이 잡아넣어 놓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잡아넣어야 돼요. 그럼요. 계속 잡아넣어야 돼요. 네. 나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박사님 정치. 근데 이제 네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심판을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정농단이 아니라 나라를 그냥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 듣고 한미동맹을
해체 수준까지 아주 흔들어 놓고 한일 관계를 그냥 진짜 많이 왼수지간으로 만들어 놓고 경제를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총체적으로 나라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근간을 흔들어 놓은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 놓은 거 이거를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면은 또 다시 이제 기생충 같은 이 좌파 세력이 이제 선동 선전에 의해서 또 정권을 또 잡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나라가 이제 진짜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같이 아 우리 안 되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 걔들보다 땅이 넓어요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기에서 물러나야 되고 만약에 안 물러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심판해서 국가 근간을 흔든 지도자는 안 된다는 거는 심판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뭐 국정농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뭐 갖다 나라를 냉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소미아 이대로 고집부려가지고 되면요 미국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보복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을 진짜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렇게 되면 그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자가 문재인인데 아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저는 반드시 그건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뭉쳐서 잘 해야 되는데 아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권을 우파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해가지고 뭐 자잘한 거 다 뭐 얘네들 하는 식으로 뭐 전직 국정원장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를 네네. 싹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과 그냥 그 핵심만 우파는 훨씬 제너럴스 하네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래야지 그걸 옛날 걸 그냥 탈탈탈탈 털어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재인은 국가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책임지고 아이고 올해 이창섭 네네. 대표님과 아주 네네. 묵직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창섭 TV도 여러분들 많이 저 응원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을 계속해야 되니까 네네. 멀리 못 나가겠습니다 네, 아이 묵직한 얘기를 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예.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참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보수가 이렇게 분열이 되죠 쉬울 것 같으면 분열이 됐겠습니까 이걸 잘 슬기롭게 지도자들이 헤쳐나가 주길 바라고요